아, 아파. 넘어졌어요. 아, 아파. 아프죠? 예. 아픈 정도가 아니겠죠? 웬만하면 저런 사고 나면 바로 병원에 실려가죠. 119에 실려갑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셨대요. 집에 반려견이 네 마리가 있대요. 개들 때문에 혼자서 반려견 네 마리 키우면서 반려견이 나를 지탱해 준대요. 나 몸 아파서 다른 사람도 저 병원에 입원하죠. 저 정도면. 근데 어디 부러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견디시다가 제가 그래도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2차들은 다른 데로 가는 거고요. 1, 2차로 가는 길하고요. 나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 갈 길을 앞차랑 충분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이 킨 차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쭉 갑니다. 이제 탄력 붙어서 가속 페달 밟고 쭉 올라가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여기서 이때쯤 발견했겠죠. 몇 메타 됩니까? 요거 8m. 요거 8m. 한 15m 앞에서 차가 툭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60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탄력을 쫙 받아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상대 차는 멀쩡한데요. 저는 레이예요, 레이. 차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온몸이 다 아파요. 뼈가 부러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뼈 부러지면 금방 퉁퉁 묻잖아요. 못 거쳤잖아요. 그리고 신경이 잘못되면 마비가 되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주말이기도 해서 사정상 월요일에 병원에 가려고 해요. 이 사정이 반려견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걔들이요. 계속 현관에 서 있어요. 집에 CCTV 해놓잖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하나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 현관에서 탁 해놓고 그래서 병원도 못 가시고 지금은 병원 가셨을 거예요. 사고 수습으로 차선 두 개가 통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진입하기 힘들어서 오랫동안 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저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혔는데 피해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무서워서 119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사고 신고 많이 들어왔대요. 신고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상대차 여기서 저거요. 미리 영상에서 미리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언제쯤 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몰라요. 모르다가 이거 보일까요? 처음에? 안 보여요. 이때쯤 보여요. 이때쯤. 저거 한 13, 14m? 15m 채 안 돼요. 그리고 부딪히면서 얼마 만에 구조됐을까요? 사고는 6시 34분이에요. 거기서 전화기를 찾았어요. 전화기 얼른 찾아갖고 거의 3분 있다 통화했어요. 근데 신고가 이미 들어왔대요. 출동하고 있대요. 누군가 와서 뚝뚝하면 또 두들겨요. 문이 안 열려서 트렁크로 탈출했답니다. 레이 납작하니까 뒤 열고요. 기어서. 사고가 34분, 탈출 41분, 56초. 8분 동안 그 좁은 데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충돌하고 119 통화할 때까지 3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아무도 할 게 없죠. 그 안에 넘어진 차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홀로 갇혀 있으니 혹시 뒤에서 혼자 날 들이받으면 어떡하나. 핸드폰 찾아서 직접 신고했는데 이미 신고 많이 들어왔대요. 누군가 찾아서 괜찮으세요? 물어보시는데 그제서야 이제 살았구나. 안도를 했네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셨는데 근데 위로 내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리가 계속 떨리고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어서 트렁크로 기어서 탈출했어요. 뒤로요. 투표해보겠습니다. 100대 0입니까? 100대 0 아닙니까?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70대 30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90대 10까지는 어떻게 해본대요. 100대 0이다 아니다. 투표 시작. 블랙박스 보니까 미리 보이죠? 막상 가면 코앞에서 들어와요. 5%가 100대 0 아니랍니다. 100대 0이다가 95%. 이 사건 보험에서 100대 0 인정 안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소송하면 뭘 할 거냐? 갇혀있는다는 그 고통, 거기다 위자료, 그리고 블랙박스 속도가 얼마인지 분석해서 상대차가 들어올 때 거리, 그리고 블랙박스에 보이지만, 블랙박스에 미리 보이지만 운전자는 그냥 깜빡이 안 켜도 미리 안 보인다.
어쩌라는 얘기냐, 어쩌라는 얘기냐. 물론 백병으로 판결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항소심까지 가겠습니다. 상대편 보험사 백병 인정하세요. 저런 거 갖고 저런 걸로 뭐 9대 1 뭐 어? 8대 2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깜빡이 미리 켜고 뒤를 보고 밤이라도 깜빡깜빡하는 미리 보였다 그러면 그러면 아 불박쳐도 조금 잘못이 있겠구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서로 갈 길이 달랐는데. 치료 잘 받으시고요. 3분 동안 깔려있을 때 이거 트라우마. 만약에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 100대 인정을 하면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응분의 위자료 제가 소송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갇혀갖고 갇혀서 119 전화했더니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잖아요. 아유 제 사고 때문에 막혀서 그날 고생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착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그리고 그날 119에 저를 위해서 신고해 주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분 제가 한 2년, 3년에 하나씩 정책적인 소송을 합니다. 이 사건 제가 소송해 드리겠습니다. 설령 만일 제가 백대원을 못 받더라도 저는 백대원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95% 백대원을 하셨지만은 제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도 판사가 귀를 딱 닫으면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과실비율에서는 백대원이 안 되더라도 저는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밖에 안 돼요. 응분의 위자료 제가 소송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딱 100대 0으로 끝나면 그 보험사 좀 망신 좀 떨겠죠?